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루스를 향한 보아스의 다양하고 아주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었죠. 보아스는 루스를 딸을 대하듯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곳과 또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안전, 또 그 당시 일할 때 필요했던 물과 음식들, 이방 여인이지만 한 집안 사람으로 받아주는 말 그대로 굉장히 특별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보아스의 이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루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룻과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늘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룻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누면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첫 회부터 시작해서 3회, 4회 연속으로 그 드라마를 쭉 보고 나면 앞으로 저 드라마의 스토리가 대충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추측을 빗나갈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추측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대로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추측한 대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시시하다는 듯이 말을 툭 내뱉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서 넋을 잃고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뻔한 스토리를 그렇게 꿰고 있으면서 왜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드라마의 매력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룻기의 말씀에서 드라마의 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요. 제가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전체 주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룻기 강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반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1장 후반부부터 룻과 나오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살펴가면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했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깜짝 놀라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나의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드라마와 같은 매력이 룻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룻과 나오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그래,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임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또 넘쳐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다양하고 특별한 보호와 도움 가운데 온종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이죠. 17절 말씀에서 저녁이 되어 주운 것을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었다는 이 표현은 타작해서 보리 알갱이만 이삭에서 털어냈다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타작을 해보니까 보리 알갱이만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니까 한 에바쯤 되는 양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보리 알갱이를 모았는데 22리터 정도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 껍질을 까고 모아놔도 꽤 상당한 양 아닙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껍질 까지 않은 보리 알갱이가 22리터 정도 됐다는 말은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모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온 첫날에 보아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또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루 동안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룻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겠죠. 여러분 자기가 주운 이삭들 털어낸 그 보리 알갱이들을 보면서 룻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22리터 정도 되는 보리 알갱이라고 하면 여인이 나르기에 굉장히 무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지금 이 보리 알갱이들을 짊어지고 지금 어머니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을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온종일 주운 보리의 알갱이들과 또 들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 앞에 펼쳐놓고 있는 룻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18절 말씀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라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쭉 읽다가 먹고 남은 음식 먹고 남은 음식 이렇게 집중이 되어졌다고. 여러분 룻기 1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을 잃었고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난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고 쓰라렸고 텅 비어 있었고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룻기 1장에서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자신들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피난 들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도움을 바라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살 곳은 그곳밖에 없다. 돌아가면 비난 듣겠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들. 여러분 그런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이 상상할 수도 없는 22리터 정도 되는 양,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 앞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나오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래서 지금 룻에게 나오미가 당황해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좋았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나오미가 굉장히 당황했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문법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다 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복을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한글 성경에서는 어디서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죠. 히브리어 가운데서도 어디서라는 이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가운데 두 번 반복해서 쓰여지면서 문법적으로 어그러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디서라는 이 말을 두 번 똑같이 다 번역하면서 굉장히 매끄럽게 의미가 통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냐.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하는 게 아니라 필사하는 거였습니다. 필사자들이 성경을 보고 뺏기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이 문법적인 실수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보리 알갱이와 그리고 풍족하게 남아있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고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로부터 이 상황에서 나오미로부터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답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복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짝 놀라서 횡설수설하면서 질문하고 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묻는 그 질문에 이제 룻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룻의 이 대답도 잘 살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질문했죠? 앞에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이렇게 물었으면 정상적으로 답하면 뭐라 나와야 됩니까? 어디에서 일했는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누가 일을 시켰는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도 히브리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틀린 문법은 아닌데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가 그랬다라고 말할 때
사람 이름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문장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히브리인들은 보통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 문장 제일 앞에 놔두는 건 일반적인데 이건 굉장히 독특하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문장 제일 끝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룻이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왔지? 라고 놀라서 묻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룻도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문장 초두에 두는 게 아니라 문장 말미에 두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상황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룻이 가져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나오미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룻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까? 룻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냥 제시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상황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모압 땅에 있을 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온 것에는 며느리로서 해야 될 도리를 내가 다 해야겠다 이 마음도 있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어머니 따라간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룻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둬들이면 이삭 죽기를 종료하고 자기 집에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이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저녁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런 룻의 모습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의 노력과 그의 성취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룻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 포커스를 맞추고 질문을 던졌는데 비록 그것이 횡설수설하는 질문이었지만 그런데 룻에게서 돌아온 그 대답은 어떻게 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의 답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들어서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정상적으로 보아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금 19절에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복을 선언했던 나오미의 복 봤었죠. 근데 20절에 나오는 이 축복의 선언은 또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알 수 없는 복을 선언하는 것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선언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복,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할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할 거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축복 선언의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앞에 19절에서는 하나님도 없었고 누구를 향하는 복인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복을 선언했다고요. 그런데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20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룻을 통해서 듣는 그 순간에 나오미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룻이 열심히 일해서 이 수확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룻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오미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9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20절에서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20절 말씀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보아스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가, 보아스가, 아니 하나님이 둘 다 맞다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 사건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룻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잖아. 눈에 보이는 은혜 베푸는 사람은 보아스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 다 팔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폭장 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비난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습대로라면 죽은 자들에게 비난이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유대인들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땅 다 팔고 이방 나라로 갔다가 폭장 망해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돌아왔잖아. 그러면 남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집안 저렇게 됐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앞으로 기업 물을 짜인 이 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인 거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이 말씀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랬죠.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라는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그 생각이 있었죠.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수백 년 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자기들 속 안에 배어있는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보아스와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동시에 다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렇죠? 학자들이 참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의 이 고백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20절에서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고, 죽은 내 남편, 죽은 내 아들들,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남편들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나오미의 가운데 이 고백이 포함되어져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확신한다.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나오미의 이런 설명을 들은 룻이 이제서 비로소 보아스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해줬는지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알겠어요 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앞으로도 추수 기간 동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추수기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기 합쳐서 추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7주에서 8주 동안 추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부자였어요. 7주에서 8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 22리터, 여러분 이것이 일주일 동안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정도의 양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7주에서 8주 동안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치 양식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 룻, 모압 여인인 룻의 안전까지도 보아스가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소년들을 쫓아다녀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살펴본 룻기의 이 드라마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의 관심을 가졌지만, 룻은 누가의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온통 어떻게에 대한 그 고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가 중요합니까? 누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보다는 누가가 훨씬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내 가족이 누구인가? 누가 내 스승이며 내 친구인가? 누가 내 직장 동료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노년에 내 주위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누구와 함께 사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이 식사하는 것이지만, 똑같이 여행 가는 것이지만, 누구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한다는 거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라는 방법적인 것, 일적인 것보다는 누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동료,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 자신,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점점 커져간다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관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 기어 물을 짜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어 무르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어 무르는 법이 없지요. 기어 무르는 법은 아주 오래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기어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도 가족들 이외에는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가족들도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얘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바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폭삭 망해서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소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줄 모르고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이 시대의 기름 부을 자인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에게 너희가 기업 무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 사랑을 받았잖아. 복을 받았잖아. 누구로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줘.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 안에서 그들에게 또 기업 물을 자로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다가가줘. 여러분,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물을 자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라. 손을 내밀어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요구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십시다. 어떻게라는 그 일과 방법적인 것보다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업 무르는 자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이시다. 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복 너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 주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영역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들 가운데 실천해 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무르는 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